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시간 비어나요? 무슨 날인데요? 아 진짜 무슨 날인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네 진짜 모르겠는데요? 와 진짜 서운하네. 무슨 날인데요? 말을 해요. 아 오늘 웃기시네 구독자 60만 기념일이잖아요. 네? 아 빨리 준비해서 나와요.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민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하슬입니다. 네, 아, 또 오랜만에 저희가 한 4달 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네요. 구독자 50만에서 60만이 됐습니다. 우! 감사합니다. 하슬 씨 어떻게 좀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잘 지내셨어요? 아, 저 잘 지냈습니다. 네. 아니 너무 대스타가 돼가지고 얼굴 보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희랑 그 채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바쁜 척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언제요? 아니 맨날 촬영하려고 연락을 하면은 안 된다 이날 뭐 한다 뭐 한다 빌어야 돼. 아, 빌면서 하슬아 제발 한 번만 나와줘. 언제 제발. 비셨는데요? 이렇게 해야 나오잖아. 모함이에요 여러분. 아니 진짜 맞다. 아니 근데 모함이잖아요. 모함이도 알리. 아니 하슬 씨한테 진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아졌는데 근데 그 데스타가 되기까지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채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계약동거 콘텐츠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구독자분들에게 계약동거의 유행어를 또 한번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계약동거 유행어 있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 제가 빨리 하라 했잖아요. 요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구독자분들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말해주세요. 오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촬영 가고 또 다음 촬영 가고 난 저녁 늦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촬영하고. 네. 와 이렇게까지 잘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채널이 도대체 도움을 많이 주는지. 너튜브! 일단은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하슬 씨가 저한테 이제 요리를 해주신다고.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다. 모르는 척하고 있어. 제가요? 오늘 준비하신 메뉴가 어떻게 되신가요? 계란말이와 스파게티를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랑 스파게티는 아예 연관이 없긴 한데? 아니 계란을 좋아하시니까. 아 저 계란 좋아하죠. 그니까요. 스파게티는? 하슬씨. 네. 재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보시죠. 네. 네. 그럼 먼저 손부터 씻어야 돼요. 아 그럼 기본이 되어 있네. 네. 액세서리 다 빼시고. 네. 명심하세요. 오, 과감한데? 죄송해요. 근데 할 줄 아는 거 맞지? 이거 방금 하는 거. 알죠. 어. 소금. 자, 맛 해보세요. 전적으로 저는 믿을게요. 저 믿으시죠? 네, 저한테 책임 전가하려고 지금 자꾸 하나씩 떠넘기는데. 자, 이거 보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오, 근데 이거 푸는 거는 되게 좀 숙면이 돼 있는 느낌이야. 많이 풀어봤죠. 아, 그래? 네. 식당에서 일했을 때도 주방 보조 했을 때 많이 풀어봤어요. 아, 식당에서 일도 했었어? 설거지랑 이런 잡일. 아. 보조가 이거 다 해놨어야죠. 저는 먹는 사람 아니었나요? 아니죠. 아 보조? 네. 부엌에 들어온 순간부터 보조가 되시는 거예요. 나가겠습니다. 아니죠. 아침에 쓰니까 끝까지. 아 맞다. 살짝 줄이긴 해야 되는데. 약간 너무 조금 넣었나? 저 훈수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원래 요리하는 사람한테 훈수 두는 걸 안 해냈어요. 사실 많은 게 조금 쉽지 않거든. 오. 많은 거. 면은 언제 넣나요? 888 끓 때 넣을 거예요. 때? 아시겠죠? 훈수 두지 않는. 아니 이거는 질문. 아 질문이죠? 아, 훈수 아니라 질문. 이 정도 넣어. 아, 오케이. 네, 살짝 넣을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좀 안 달라붙거든요. 암담하다는 줄 알았는데. 8분 맞춰주세요. 8분이요? 네. 오케이.
8분 맞춰주세요. 자, 이제 5분. 손 조심하세요. 아, 걱정 마세요. 뭐 비닐이 벗겨 회 뜨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만 있잖아요. 이렇게 감싸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없으면 못 느끼는 줄 알죠? 봐봐요. 근데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럼.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봐봐, 이렇게 보면 잠깐만요. 아무도 보시지 마세요. 아무도 보시지 마세요. 아, 감독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분이시네요. 아니, 이게 네? 심심하실까 봐. 아, 저는 토마토를 좋아하니까 토마토 소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 뒤에 그 뭐 다 튀어나와 있는 게 뭐 어떻게 된 거죠? 네? 아니 뭐 다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자, 뭐 1인분이 너무 많이 넣긴 했지만요. 원래 소스는 사장님의 마음 아시죠? 모르죠. 어? 좋은데? 자, 이거는요. 조심하세요. 네네. 항상 부엌 들어오면 조심해야 돼요. 뭐 어떤 데코가 된 거죠 이게? 잘못 찢겨진 그 계란말이 아니야, 쪼가리들은 아니야 제가 일부러 데코하려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아~ 짜자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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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완성이 됐습니다. 맞아. 오우. 야. 어때요? 좀 그럴싸하긴 합니다. 일단 이게 맛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근데 보기에는 맛 있어 보여요? 맛 없어 보여요? 보기에는 일단 맛이 있... 아니, 나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 아니, 지금 이름을 지어볼게요. 어, 이름이요? 네. 이게 토마토 파스타잖아요. 네. 하수 씨가 만들었으니까 대추 방울 토마토 파스타. 에? 근데 사실 파스타가 네. 라면처럼 그냥 끓이고 원래 만들어져 있는 소스 붓고 하면 아니죠, 끝 아닌가요? 아니죠. 불 조절과 아, 라면도 그게 있으니까 그쵸. 맛있는데요? 어? 괜찮아요?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어. 맛있어? 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계란말이. 이건 순수 그쵸. 실력이거든. 자, 가볼게요. 두툼한 놈으로. 네. 어때요?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바다소금 말이. 왜요? 그렇게 짜요? 아까 소금을 좀 대방토 파스타와 바다소금 말이. 근데 지금 배고파서 일단 맛은 있어요. 자, 이것도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저희 데코랑 안 드세요. 데코는 냅둬야죠. 아니죠. 예쁘게. 자, 음식 점수 들어가겠습니다. 대방토 파스타 10점 만점에 8점. 오! 꽤 높네요? 왜냐면 이 파스타 소스가 다 해버렸다. 이미. 아니죠. 근데 만약에 면도 다 불고 안 익고 했었으면 맛 없잖아요. 그랬으면 7점. 이미 얘네가 6점 이상이야. 이 소스 그랬죠. 자체가. 그럼 계란말이는요? 자, 계란말이 10점 만점에 7점. 짜긴 한데 워낙 계란을 좋아해요. 제가 워낙 계란을 좋아해서. 그래도 맛없으면 못 먹었지만 맛있으니까 들어간다. 그죠? 워낙 계란을 좋아한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네. 네. 아, 어떻게 이렇게 또 음식을 잘 먹어봤습니다 저희가. 아,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말로는 좀 장난은 쳤지만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뭘 먹어도 저는 지금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로.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이렇게 또 60만 기념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앞으로 70만, 80만, 100만까지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 둘, 셋 하면 그 알잖아, 우리 항상 하는 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뭐 말하세요? 하나, 둘, 셋! 셋. 여러분! 어? 여러분, 감사... 아, 잠깐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